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출근 바랍니다. 오늘은 고사리를 뜯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한 550고지 정도 되는데 산 정상에 이렇게 고사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고사리도 진짜 엄청 듬실하다. 이 고사리가 완전히 산 정상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사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정상이 이게 다 고사리 밭입니다. 이것이 자연산 고사리입니다. 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살도 아주 통통하니, 야, 재배용보다 더 좋아요, 자연산이. 자, 오늘 자연산 고사리를 산에 가서 뜯어왔습니다. 얼마나 뜯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자연산 고사리를 이렇게나 많이 뜯어왔습니다. 해발 550고지 이상 올라가야 있는 고사리. 자, 거기는 완전히 고사리 밭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엄청 뜯어왔다. 예, 고사리를 쌓는 역할은 이 알라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딘 덕분에 그래도 고사리를 아주 편안하게 삶을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를 말려가지고 이제 육개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육개장을 해먹으면 또 맛이 또 기가 막히죠. 아, 이 알라딘은 진짜 아무리 봐도 잘 샀어. 이거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주 좋아. 벽돌 세워놓고 솥단지 걸어놓고 불 떼고 엄청 고생하는 건데 물 퍼다 날려야지. 이거는 바로 물도 옆에 있지. 요 자리에서 삶지. 그늘에서 그냥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네. 비가 와도 되고 바람이 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알라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요 고사리를 삶기 전에 아주 이렇게 좋은 거와 좀 얇은 거 그걸 갖다가 또 이제 골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굵은 거는 좀 더 오래 삶아야 되고 얇은 거는 살짝 덜 삶아도 되니까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좋은 것도 골라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엄청 좋네. 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크지? 자연산 고사리 이렇게 많이 뜯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엄청 많이 뜯었는데. 이런 거 봐, 이거. 어휴, 자연산, 이게 자연산 고사리야? 이거 거름 잔뜩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고 키운 고사리 뭐 더 좋아. 자연산 고사리가. 자기 그거 굴르는 시간보다 물 끓는 시간이 더 빠른데? 어, 막 끓어, 지금. 팔팔 끓어. 드디어 이제 고사리를 삶고 있습니다. 야, 진짜 고사리 좋다. 나눠서 삶아야 되겠네? 그래도 그거.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자연산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대박이야?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니까. 다니까. 그래서 더 잘 크는 게? 거름도 없는데? 낙엽 떨어진 거? 고사리가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무리 봐도 괜찮다. 알라딘 화덕. 화덕 난로. 화덕 겸 난로. 이 알라딘 화덕 난로는 장작도 사용할 수 있고 가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숯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라딘 화덕 난로. 야, 이제 고사리가 다 삶아졌습니다. 야, 이걸 갖고 하니까 또 금방 삶아지네. 자연산 고사리를 다 삶아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고사리 듬뿍 넣고 끓인 육개장입니다. 맛이 더 끝내주죠.
육개장. 고기 맛이 나는 고비나물, 그 다음에 자연산 고사리나물. 요거는, 이거 뭐라 그랬지? 엄나무. 요거는 고춧잎, 시금치. 두루. 요거는 두루. 아이고, 반찬 많다. 야, 쌀 만화도 엄청 많네. 그쪽에 있는 건 무슨 나물이야? 고춧잎. 고춧잎 나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